요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야간 볼거리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밤손님을 유치해야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갑을 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감동이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 유원지입니다. 이곳은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밤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꽤 괜찮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못 영상 음악 분수는 시원한 물줄기와 웅장한 음악, 레이저쇼가 함께 어우러져 대구의 명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유람선까지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을 추가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유람선 야간 운행 금지라는 규제 개선을 이뤄내서 시민들이 이렇게 야간에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도 최근 중앙시장에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 등 먹거리를 파는 야시장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은 어떨까요? 영일대 해상누각과 포항제철소가 밤에 경관 조명을 밝히고 있지만 심심하고 단조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포항운하 유람선은 7, 8, 9월 석 달만 야간 운항을 하는 데다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아 밤손님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각만 해도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오게 되고 이러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게 엄청 없는 것 같아요. 뭐 술집이나 횟집은 많고 밤에 딱히 그렇게 많이 볼거리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밤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차별화되는 야간 볼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야간 관광 활성화의 경우 기존의 건축물에다 얼마나 멋있고 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조명을 비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컴한 성벽에 빛이 쌓이고 거대한 성벽이 화려한 캠퍼스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보물 308호인 전주 풍남문에다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입혀 밤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샹숑이 흐르는 파리 세느강,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세느강변과 밤이 되면 더 화려하게 빛나는 에펠탑도 정교하게 설치한 야간 조명 덕분에 보석처럼 빛납니다. 영일대 해상 누각에서부터 포항 운하에 이르는 곳곳에다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야간 조명을 화려하게 비춰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앞다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항 밤바다가 여수 밤바다보다 더 아름답고 영일대 해상 누각이 전주 풍남문보다 더큰 감동을 줄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